학원 한번 다닌 적 없이 독학으로 고등수학을 터득했다는 서진이. 과연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?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. 차기령 선생님. 수학이 재밌어? 네. 수학자 되고 싶어. 아, 수학자가 아... 되고 싶어? 당해졌네 이미. 아는 수학자 있으면 한번 얘기해볼까? 오일러 가우스. 오일러 그러면 뭐가 생각나? 수학자. 수학자 그 자연상수 2요. 아... 그 자연로그도. 자연로그? 한번 써볼까 우리? 칠판에다가? 본격적으로 서진이의 실력을 확인해보는데 이게 자연상수 2잖아요. 이거는 x의 1제곱이요. 야. 이거는 2.718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자연 로그는 이렇게 써요. ln 이거는 이거예요. 야, 너 그거 애들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았어? 와. 그러면 저 2가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좀 풀어봤겠네? 네. 선생님, 문제 한번 내볼까? 아, 어렵게 낼까, 쉽게 낼까? 상관없어요. 상관없어? 어떤 난이도든 상관없다. 자신감. 와, 1분의 X에 X분의 1 제곱 한번 해볼까? 문제를 보고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거침없이 답을 풀어내는 서진이. 대박이다. 이 자체가 이단 2니까 2의 세제곱은 아니에요? 네. 아니, 바로 푼 거예요? 보자마자? 잘했어. 이게 뭔 뜻인지를 우린 모르겠네. 그럼 너 맥클로린 함수라는 거 쓸 수 있어? 맥클로린 함수. 영국 수학자의 이름을 딴 맥클로린 급수는 함수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 초월 함수를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다항 함수로 풀어내는 방법으로 대학 과정에서나 배우는 내용이다. 초월 함수. 맥클로린 급수가 가뿐하게 긴 공식을 전개하는 아이.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맥클로린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또 있어? 이제 코사인 X요. 코사인 X를 이렇게 나타낸다고? 네. 그럼 코사인 X를 미분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? 네,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예요. 그럼 어떻게 알았어? 자, 써봐, 네가 와. 아는 거잖아, 일단. 이렇게 되잖아요. 이렇게 하면 또 3 팩토리얼 분의 X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야, 너 대단하다. 어? 이런 거는 진짜 고등학교 3학년 형아들도 모르는 건데. 야. 그런 거 몰라요. 나는 지금 저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. 나 이과였는데. 아니, 이걸 3개월 만에 다 했다고? 말도 안 돼. 아주 똑똑하고 영재이면은 틀림없습니다. 맥클로린 함수나 테일러 급수까지 나오는 걸 보면 일단 미적분은 대학교 과정까지는 어느 정도 라인은 이제 다 개념은 이해한 것 같아요. 와. 그러니까 조화만 한다고 저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뭔가 이렇게 수학 DNA가 있다는 거죠. 와, 대박이다. 와, 진짜 짱이다.